와우! 부탁거리다. 제가 처음 왔으니까 센터를 잡겠습니다. 빠밤. 닭발이에요, 이거? 두부김치. 와, 떡볶이 대박이다, 냄새. 이거 왜 냄새입니까? 얼마나 됐네가. 여보세요? 네. 이상한 컨셉 잡고 왔어. 웰컴 투 웰컴디션! 늦어서 죄송합니다. 밥 먹자. 당일은 도구를 쓰지 않는 거야. 네. 여기 얼음물 좀 주세요.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얼! 안녕하세요, 민들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 바로 2주년에 아니죠, 2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왔습니다. 아, 벌써 2주년이에요. 야, 저희가 이제 2주년 받아가지고 소소하게 저희끼리 이제 술 한 잔씩 하면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하면서 파티죠, 그쵸? 파티! 오! 파티죠. 에스코파리죠. 네, 일단 그 오면서 우리 큰 멤버들 드레스코드 오늘 맞췄잖아요. 아, 네. 드레스코드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다 번호 보여주세요. 살짝 보여주시죠. 네. 저희 또 집에 한 벌뿐이 저희 파란색 셔츠를 입고 왔는데, 노란색은 어딨죠? 노란색은 마음속에 속옷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파란색이 있다면 노란색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또 노란색을 폴라로 입고 왔습니다. 아, 노란색 폴라. 네, 노란색 폴라. 우리 병찬이는? 저는 노란 색깔 데이비색 배출을 했었는데 없어가지고 옷이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 다 맞췄어요. 색깔 다 맞췄습니다. 약간 승우 형이랑 오늘 커플룩이네요. 네, 커플룩이네요. 저는 여기 파란색 옷. 네. 네, 이렇게 노란색 신발. 아, 노란색 신발. 네, 노란색 신발 신고 왔습니다. 찬이는? 저도 파란 색깔 맞췄고요. 시계에 노란 색깔이 있기 때문에. 아, 좋네요. 근데 이렇게 둘이 세트 같은데 내가 볼 때. 둘 세트 하고 이렇게 자리 바꿔야 돼. 이렇게 둘이 앉고 이렇게 둘이 앉고. 아니 지금 경장에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파란색이. 아, 아니야. 그 와중에 제가 수빈이 소개 안 했어요. 수빈이 오늘 포인트. 저는 노란색에다가 여기도. 아, 오케이. 포인트를 그래도 주긴 줬는데. 네. 저, 일단 네, 이렇게 소개했는데 네.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뭐죠? 먹겠습니까, 형님? 알코올! 맞아요. 네,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알코올! 술! 술! 알코올 주시죠, 우리 술. 자, 막내가 그러면 이제 끌리는 네. 걸로. 블루나이트! 블루나이트! 다들 과음하지 마시고 이거 한 잔만. 와, 일단 가볍게 한 잔씩만 그러면. 네. 일단 우리 얘기하기 전에 네. 각자 주량이 어떻게 되시죠? 저요? 아, 저 진짜 딱 이슬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네. 이슬 한 방울 이제 주량이. 아, 한 방울 오케이. 빼고 다 마실 수 있다. 네. 오케이, 승우 형은? 저는 맥주 한 컵이요. 맥주 한 컵이 한 2만 한가 봐요. 아, 그렇죠. 아, 돼야 돼야. 오케이, 멘탈이. 한 트럭? 한 트럭? 아, 트럭? 전 두 병이요. 두 병. 네. 옛날에 네 명이서 두 병. 아, 네 병 어떻게 된 거죠? 저번에 뭐 병찬이가 20살 때 한창 이제 회기가 넘쳤을 때 회기 넘쳤을 때 자기 4병 마신다고 4병 마시고 한번 큰일 나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 한번 있었죠. 그렇죠. 네. 재밌는 사건이 있었죠. 네. 그리고 냄새는? 저는 냄새가 맡아서 취해요 사실. 아,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긴장돼요. 냄새가 맡아서 취한다? 빨리 냄새 맡고 싶어요. 저는 요 초록색만 봐도 취해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잠깐만, 맞아요는 뭐예요? 맞아요, 맞아요. 승식이 얼굴 엄청 빨개지니까. 오케이. 찬이 왜 벌써 빨개요? 저 소주란 말만 들어도 취하시나요? 말만 들어도 한 병 반? 자주 먹진 않아요. 쇼핑쿠는? 저는 원래 술을 진짜 못 먹는데 한참 먹을 때 한참 먹을 때? 왜요? 왜요? 먹을 수도 있죠, 우리 수빈이도. 자, 어떻게 한참 먹을 때? 가 있었는데 네. 요즘에 진짜 못 먹겠어가지고 요즘은 거의 한평양 정도? 그러면 우리 오늘 우리 네. 2주년이면 빅톤즈를 만들어줄 사람 빅톤즈를? 네, 빅톤즈를 만들어주시죠. 그럼 술 한참 먹어본 수빈이가 그러면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어떤 걸 만들어줄까요? 너가 한참 먹을 때 먹던 스타일이. 아, 저는 어떻게 마셨냐면요 일단은 한 잔을 따르고 이것도 한 잔 따라서 마시고 다 먹고. 아, 웃겨. 자, 우리 수빈이가 빅톤주 하나 만들고 술을 따른 다음에 건배를 하죠. 아, 좋아. 네. 잠깐 우리 수빈이 봐야 돼. 수빈이 봐야 돼요. 왜? 종훈이죠, 종. 배워왔어. 괜찮은데? 약간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잠시, 그러면 네? 멤버들 따르죠. 네, 제가 따르겠습니다. 아, 따르. 우리 빈이.
그리고 이거 알죠? 그 이 술 먹을 때는 살아나는 만큼. 네. 아 알죠. 가득 가득 줘야죠. 가득. 아, 이 친구 잘 배웠어요. 어, 왜 이렇게 손을 벌벌 떨어? 추워요. 오케이. 건배사 있어요? 그러면은 건배사 있나요 우리? 혹시 지금 생각나는 게 있다. 세준이 있는 거 같은데. 아니 저 지금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저요? 저는 되게 약간 입이 실룩실룩 거리는데. 저는 되게 많아요. 자 그럼 세준이가 건배사로. 세준이 형이 하는 걸로. 건배사. 제가 앨리스 하면 네. 멤버들이 영원하라 하면 어때요? 잠깐만. 좋죠. 많이 싫어요? 좋은데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앨리스와 빅토리아 함께. 앨리스 빅톤 영원하라. 영원하라. 여기서 빅톤 우리 앨리스는 영원하라. 오케이 오케이. 영원하라. 이렇게 영원하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뭐야? 약간 지러. 문 좀 확 닫아주세요. 아 문 빵 닫아주세요. 아 우리끼리 건배사 처음 하는 것 같아. 자 아까 자 오케이. 자 저희부터 할게요. 빅톤 앨리스 영원하라. 오! 어? 오늘 상. 아, 이게 아까 본데 조수를 지금 맛있다. 우리 그러면 옆 사람한테 좀 먹여줄까요? 우리 두개 먹여줄까? 네. 네. 주고 싶은 거 딱 먹여주죠. 와, 오. 자, 크게, 아. 오. 와, 좋다, 좋다. 훈훈하다, 훈훈하다. 아, 병찬이가 두부김치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 병찬이 김치를 일단. 맞아. 다니엘로 가야봐. 아 네. 아니가요. 동지 형이 피자를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동서 형이 좋아. 피자와 김치. 김치 김치 피자. 아유. 동서 형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안 들어갔어요. 우리 찬이. 찬이. 우리 찬이 왜? 형은 또 우리 김치 사랑이. 네 여러분. 네 2016년 2018년도 11월 9일까지 천천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여기서 아, 인사했으니까 먹여도 되는 거예요? 내가 닭발 좋아하니까 어유 닭발 두 개 먹어. 어유 입 터지겠네. 어유 먹였다. 맛있지? 엄청. 내가 김치 줄려서 참았다. 아 지금 막내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수빈이가 네. 자꾸 옆에서 닭발을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아 먹고 싶어. 수빈이한테 닭발을 줘. 근데 잠깐만 수빈이 잠깐 봐봐 고개가 계속 다가가 너무 먹고 싶어서. 아 다 끓인 거예요? 아, 좀 됐구만. 좀 더 더 먹는데 해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수빈이가 이제 세준이한테 네. 오케이, 아, 마지막! 세준이 형 뭐 먹고 싶어요? 나 이거 접시 가득 채워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나 피자 진짜 너무 먹고 싶어. 저는 약간 쌈식으로 아 피자 쌈이에요. 피쌈이네요? 야, 이거 피쌈이 좋아할 것 같아. 제가 딱 좋아하는 자, 건 뭐예요? 수빈이 맞춤형 아닌가요? 오, 그리고 세준이가 다이어트 중인데 오늘 아~ 오랜만에 이렇게 먹는 거 보니까 너무 좋네요. 아 진짜 아~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요. 아 야, 진짜 세준아 진짜 얼마만에 먹는 거냐. 그러니까 아 진짜 이렇게 먹어 너무 보기 좋아 진짜. 내 30만원도 안 줘가지고. 자 우리 빅톤의 아 진짜 잘 먹었어요. 이번에는 저희 빅톤의 네. 키워드 네. 우리의 좋았던 네. 데이! 아, 데이! 아, 데이. 아, 좋은 데이 아니고요, 좋았던 아, 데이. 아, 어쨌든 좋은 데이. 그쵸. 오케이, 오케이. 좋은 데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볼 건데, 우리 키워드 다아주시죠. 빠밤. 빠밤. 아, 진짜 무서운 키워드. 되게 많네. 그러면은 누가 먼저 뽑아볼까? 제가 가까우니까 제가 한번 먹어. 가까운데. 먹고 싶었지. 팬미팅. 팬미팅. 이제 곧 다가오죠. 그렇죠. 네. 이제 앞으로. 17, 18. 네. 또 팬미팅이 있잖아요. 아,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전에 있던 것도 기억나고. 근데 네. 저희가 이번 팬미팅이 아, 네. 1년 7개월 만에 두 번째거든요. 네, 네. 아. 1년 7개월 만에 또 하는 거라 굉장히 아, 기대도 있지만 어느 정도 긴장감도 좀 있지 않나. 그쵸, 그쵸. 또 우리가 또 오랜만, 너무 오랜만이라. 아쉬우니까 팬미팅으로 삼행시? 네, 네. 뽑은 사람이 뽑은 사람이 그러면 네, 그럼 한세씩 좋아하세요. 만약에 안 웃기면 한 잔. 한 잔.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왜 미리 들어요? 맞아. 해야지. 자, 하나, 둘, 셋. 팬! 팬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미! 미치도록 울었더니 눈이 팅! 팅팅 부었어요. 아, 괜찮았어요. 원하셨어요. 팬미팅 잘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내가 뽑아봤대. 아 그래. 내가 뽑은 키워드는요
VICTOL. 아, 그쵸. 미니톤을 뽑았는데. 아, VICTOL 하니까 그거 생각나. 우리 데뷔 초 때. 아, VICTOL. 아, 우리 데뷔 초 때 인사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형이 선정. 원래, 네, 뉴월, 이게 아니었어요. 과거, 그리고 지금의 우리 두 개 할게요, 인사. 네. 자, 그 초심의 마음을 갖고. 우리 이게 볼륨 알지? 데뷔 무대 딱 끝나고 이제. 데뷔 무대 끝났어. 내가 VI? 오케이. 우리 CTOA. 네. VI! CTOA! 안녕하세요! 하자네. 이래서 바꾸라. 난 그때 그게 진짜 멋있는 줄 알았어. 자, 그럼 지금의 우리 해볼까요? 지금의 우리. New World! 안녕하세요, 빅토리입니다. 이게 멋있다. 깔끔하네요. 깔끔하네요. 근데 안목이. 네, 안목이 있어요. 빅톤 하면 또 이제 저희가 되게 뜻깊은 이름으로 데뷔한 거잖아요. 그렇죠. 11월 9일날. 정말 많은 또 이름들을 제치고. 빅톤이란 이름으로. 그래서 승식에게 빅톤이랑. 저에게 빅톤이랑. 나랑 잘해. 저한테는 지난 2년간의 발자취다. 지난 2년간의 발자취다. 우리 찬이는 빅톤은 무엇이다? 저는 그냥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빅톤은 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이름은 허찬이지만 제가 그룹으로 데뷔한 건 이름은 빅톤이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살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 멋있네요. 리더의 생각을 들어봐야죠, 무조건. 되게 빨리 오네요. 네. 바로 왔어. 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들으면서. 빅톤, 나에게 빅톤이란 개놈이다. 아, 이거 어떤 의미죠? 아직 얘기 끝나지 않았어요. 다 채워. 여러분 들어보세요. 개놈은 인간과 괴물이 한 몸이 되어서 항상 공존한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다음 키워드?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뽑아보도록 하죠. 네. 아, 이건 좋은 뽑네요. 앨리스! 앨리스!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죠. 진짜 근데 이 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저희의 노래를 듣고 뭐 힐링이 된다, 위로가 된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은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아, 조금 더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고, 역시 엘리스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춤 노래도 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진짜 가장 큰 게 정말 미안하고 감사한 거. 그 두 개가 정말 제일 큰 것 같아요. 더 많은 모습 보여드리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런 비춰드리지 못하는 시간 동안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항상 이제 기다려 주시는 거에 대한 너무나도 큰 감사를 느끼잖아요. 솔직히 데뷔 전에 우리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맞아. 왜냐면 이게 제일 진짜 우리끼리 이제 데뷔하기 전에 이제 코엑스에서 버스킹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는데 우리끼리 한 얘기가 아, 사람들이 많이 올까? 맞아. 아, 진짜 우리를 봐주러 와줄까라는 심지어 게. 심지어 우리 쇼케이스 때는. 근데 거의 꽉 채워주시고 데뷔 쇼케이스 때는 600명, 700명이 오신 거예요. 알고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그거에 또 저는 감동받아서 또 저는 2층에서 울었었죠, 한번. 공연이 끝나고 울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렸고.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주제가 앨리스였으니까. 네, 앨리스 분들. 앨리스를 위해서. 앨리스 하나 할까? 네. 자, 앨리스! 위하여! 위하여. 마지막 키워드 읽어주시죠. 흑역사. 아, 이거는 넣어주세요. 다시 넣어주시면 돼요. 그거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흑역사. 아니에요. 뭐라고 했죠 내가? 네? 과거에 나도? 나다. 아, 그렇죠. 네, 흑역사. 흑역사에 대해서 근데 뭘 얘기해야 되죠? 한번 볼까요, 그럼? 뭐 영상이 있나요? 영상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우는 게 나오면은 식상한 겁니다. 저는 식상하지 않아. 굉장히 식상한. 아, 그럼 일단 플레이 해볼게요. 아니, 근데 안 났을 텐데 먼저 자기 묻어 빠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오우. 한번 하나. 와, 근데 진짜 애기야. 지금도 애긴데. 코인을 넘어야 돼. 이거 아, 잠깐만. 하나, 둘, 셋. 원샷! 귀여워. 아, 근데 진짜 애기다. 이게 왜 이러는지 알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애기다. 아, 이건 흑역사 아니지 않아요? 맞아. 잘못했어. 이건 그냥 역사예요. 이건 히스토리예요. 우리 개인 방송 중이래.
자, 승우 형아. 그럼. 아. 이 그림이 뭐야? 기억나. 옆에 승시 형이 나야. 승시 형이 나야. 저 뭐, 누구야? 승시 형이 한세. 아. 내 V앱은 신고지. 제가 근데 너무 세게 해놔가지고. 저 못하면 실망스럽다. 못하면 형 이거 다시 보고 통보 진짜 할 거야. 아, 뭐야 이거. 나 벌써 특별로. 네? 다음 주. 그러고 진짜 보통 안 해도 말자. 이런 거를. 아, 원래 우리 팬분들 이런 것도 좋아하시죠? 그럼. 아니에요, 승진이가 제일 좋아해요. 요즘 승진이가 봐. 너 섹시하지 뭐 이런다니까? 어? 별로야. 네? 일어서 주세요. 보여줘! 강승진 보여줘! 그러면 이렇게 하자. 소주를 섹시하게 마셔줘. 와! 이게 춤추다. 알죠. 뮤직뮤직 스타트! 다음 영상 뭔가요? 없어요? 없어! 감사합니다. 흑역사 아주 재밌는 네. 키워드. 네, 살아남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네. 다행히 흑역사가 있어야. 그런 것들이 추억이라고요. 네. 나는 그거, 명찬이. 명찬이. 아니, 나는 명찬이 5년 영상. 그 이제 보면은 리듬 테스트라는 걸 해요 오디션 때. 그래서 뭐 음악을 자유롭게 틀어주고 자유롭게 뭐 리듬에 춤을 춰주세요 하는데 프리스타일 춤을 추는 건데 근데 병찬이가 근데 진짜... 아니야 여기서 그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야 돼. 다 여성분인데 혼자 남자였어요. 맞아. 근데 그때 공개 오디션을 봤어. 음악이 막 나와요. 그러면 한 발짝 앞으로 가서 프리댄스를 막 춰야 되는데 그때 병찬이 춤을 어떻게 췄냐면 야 한 명이 보여줘. 좋아 알죠. 야 옆에 지금 다 옆에 내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병찬이가 그러니까 공개 오디션에서 옆에 이제 같이 오디션 보는 지원자분들이 같이 있는데 네. 센터를 차지한 거죠. 네, 맞아요. 제가 그 상황을 제 네, 다 여성분. 자, 잠깐 여기서 이 옆에 분의 전 표정을 봤어요. 자, 아니 무슨 뭐 복싱 입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치겠네. 영상도 풀었으면 좋겠다. 아, 근데 그거 풀면 안 돼요. 너무 높아요. 아 근데 그때 그랬어요. 저를 뽑아주신 분이 너는 춤은 그냥 못 추는데 끼와 자신감을 보고 뽑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경찰들한테 아 얘는 노래구나. 노래다. 얘는 진짜 노래를 엄청 잘 써. 얘는 진짜 가창력이 엄청나구나. 근데 노래 들어봤어. 노래 들어봤어. 얘네 연기다. 팀에서 연기를 너무 잘하고. 아. 근데 연기를 봤어. 얘는 뭔가 있어. 아니야. 이러고 춤 영상을 보고 아 이래서 들어왔구나. 아, 내가 공감했어. 태기. 내가 그때 몇백 명을 뚫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 끝나고 내가 물어봤어. 먼저 근데 너는 그냥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춘 거야? 그러니까 저 때는 자신감이 하늘을 날 치솟았대. 저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다 이겼어. 근데 나는 그거 영상 보고 병찬이 나중에 예능 캐릭터 하면 대박나겠다. 맞아. 예능에서 또 우리 병찬이가 활약을 많이 하잖아요. 활약 많이 하죠. 과거에 나도? 나다. 오케이. 좋네요. 좋습니다. 훈훈하네. 간단하죠? 과거에 나도? 나다. 이거 영상 첨부할 수 없습니다. 첨부하면 큰일 나요, 저. 네. 시험 드셨나봐요. 야, 네, 먹었어요? 조심하자고. 아, 네. 네, 이번에 대망의 우리 빅토리들의 니토니토 많이 또. 그렇죠. 니토니토 많이 또. 귀여워. 그러면은 선물을 네. 다들 드렸죠? 네. 아, 드렸죠. 네, 얼마나 좋은 선물들이. 진짜 궁금하다.
있을지 궁금한데 일단 이게 제일 웃긴가요? 네, 여기 안에 숫자가 적혀 있고요. 네. 이제 뽑으시면 이제 숫자에 적힌 이제 상품이 지급이 되고 그 영상을 또 시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뽑아볼까요? 형부터 그러면 바로 가죠. 저부터요? 네. 네, 제 숫자는 5번입니다. 5번 선물! 아, 5번 선물 왔어요. 5번 선물. 제가 5번 선물 받았는데 과연 5번? 아, 지금 커요? 어, 뭐예요? 묵직해요? 묵직해요. 묵직해요? 네. 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뭐야? 먼저 봐요. 뭐야? 누구? 야, 이거 진짜 너무하다. 아, 이거 누구? 리뉴 아니야? 리뉴 맞는데 형 이거 어디서 바닥에 굴려온 거야? 죄송한 거야. 나 이거 우리도 이거 어디서 났어? 나 저번에 엄청 많아. 이거 어디서 났어? 근데 자세히 보면 유통기한도 적혀있는데 2019년까지고요. 그리고 네, 2019년 10월까지. 네, 그리고 저는 한 번밖에 안 써가지고 굉장히 또 많이 들어가 있고. 아, 한번 쓴 거예요? 아, 중고네요? 오, 잠깐만요. 아, 중고예요? 중고예요? 야, 그러네, 중고네. 그 제가 단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옆에 또 혹시라도 보고 싶을까봐 제 사진을 자 비키봉에 있는 패키지 중에 하나를 꺼내서 저를 이제 직접 주셨어요. 태워주세요. 아, 네, 좋아요. 네. 잠깐만,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 사진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이라고. 어? 아, 그래요? 네. 야, 한 장 아니고 두 장이라고. 한 정판 뽑았어요. 아, 똑같은 거 두 개야? 아, 네. 아, 그럼 태우세요. 진짜 쓸데없는 거. 야, 진짜 너무하다. 아, 찬이 형 고맙게 잘 받을게요. 시작부터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영상 네, 보죠. 영상 한번 봅시다. 아, 훈훈하죠. 이 자식 여성분 첫 번째. 아, 봉을 주면 카드 사진. 봉을 주지 그냥. 봉준 줄 알고 사진 뭐야? 비키봉에 사진을 주는 거지. 패키징으로 한정판 사진이야 이거. 제 얼굴 사진. 가장 찬이 꿈꾸라고 제가 준비한 첫. 찬이 꿈꾸라. 찬이 꿈꾸라고. 야, 너 홍보. 홍보 좋아. 아, 좋다. 제가 이제 옛날에 활동할 때 이제 렌즈를 잠깐 꼈었는데 촉촉한 렌즈, 편안한 착용감 맞는 렌즈. 렌즈 광고야? 이게 렌즈 광고예? 렌즈 세척이야. 세척이. 두 가지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항상 이걸 사용할 때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진짜 제가 뻔뻔하다. 진짜 너무 뻔뻔하다. 이게 뻔뻔하게 찍어. 진짜 뻔뻔하다. 진짜 뻔뻔하다. 아니, 다들 필요한 거야. 선물 받아라. 자, 야, 선물 받아라. 선물 받아라. 나는 굉장히 다행인 게 난 또 렌즈 자주 끼는 이제 세준이가 걸려서 나는 다행인 것 같아. 야, 선물 받아라. 선물 받아라. 아, 궁금한데 이거? 나 궁금하다. 그쵸. 자, 다음. 3번 선물. 이게 진짜 뭔데 적었어. 와, 이게 잠깐만. 이 차 아니, 내 것 같아, 그 느낌이. 자, 오픈하나요? 내 것 같아. 자, 일단 템 아니야, 템? 아, 일단은 아니다. 아니, 제가 오픈할게요. 딱딱해요? 뭐야? 아니, 근데 딱딱하긴 했었다. 어, 이거? 아니, 그거 이거 마이크로 SD. 아, 이게 안녕하세요. 저랑 세준이 형만 있는 게임기 게임 칩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게임기가 없는데. 게임기가 없는데. 그리고 게임을 별로 잘 안 하는데. 세준이 형이 만약 받으면 그래서 쓸데없는 그러니까 이거 받으면 쓸데없다 진짜. 아무래도 게임기가 없는 멤버들이 받으면 쓸모가 정말 쓸모가 없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이거를 고르게 됐어요. 아, 근데 이거 네. 되게 귀한 거예요. 시중에서 안 팔아요. 시중에서 안 팔고. 왜냐면 증정력이거든요. 제 선물 다시 반납해. 제 선물 반납해 주세요. 혜준아, 넌 못 받아. 좋네. 그래도 난 수빈이라서 좋다. 네. 아, 수빈이라서 다 용서가. 일단 뽑아주세요. 네. 아, 일단 네. 일단 뽑았어요. 일단 병찬이 먼저 뽑고요. 아, 우리 병찬이. 7번. 아, 럭키 세븐. 아, 럭키 세븐 선물이에요. 아, 굉장히 가벼워요. 아, 네. 거의 꼈어요. 자, 뭐예요? 욕이야! 욕하면 안 돼. 야, 너 설치가 뭐야? 족발 가져왔다. 영상 플레이 해주시오, 영상. 네, 영상 플레이. 족발찌. 배달.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족발찌. 전단지. 족발찌 전단지를 준 거야? 왜냐면, 제가 판단 족발 지금 말하면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 제가 먹고 싶을 지금. 때마다 이걸 꼭 전화번호를 외워서 시켜줬으면 해가지고 저를 위해서 너 되게 보존돼 있다. 네, 그래서 이 내가 먹고 싶을 때마다 시켜주는 게 포인트예요. 한 시간 또 잠을 잘 못 자서 전단지 밤이 와가지고 이날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날이야?
그날 아닐까요? 아 재밌네. 단문지쯤 돼가지고. 야, 야 한지 선물 진짜 대박이다. 자 전찬이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한지 선물 선물이야.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도대체 저도 지금. 아 내 선물 빨리 보여줘. 선물을 보여줘야지. 야 봉투가 더 비싸겠다. 가끔 맛있거든요 시켜먹거든요. 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우리 한세. 한세. 이걸 갖고 있어야 돼 이거. 몇 번 남았죠? 6번 했는데 무슨 이런 거 몇 번 남았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좀 취했나 봐요. 오케이. 1번. 아 1번이에요. 1번. 남바원. 오 뭔가 되게 뭐야? 오 좀 있어. 뭐 좀 있어. 좀 커. 오 오 오 안 들려. 아 잠깐 빨리 줘봐. 내 거야. 이제 끌어야 돼. 아 아쉽다 나왔어. 오 오 오. 여기서 빨리. 궁금하다. 뭐야? 경찬이 형 좋아하는데? 오! 오! 팩! 팩! 아, 아이스크림 아니야? 이거 승호형 거다! 아니 승호형 거다 승호형 거야! 난 너의 출전을 할 거지. 똑같은 거 같아. 이거 연습실에 있는 거 아니야? 무대식 꼰 거 아니야?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네, 준비했고요. 이거 좋은 거다. 네, 뭐 스케줄 할 때, 뭐 바빠질 때는 더욱더 예민해. 그거의 출처를 알면 아마 더 재밌을 거야. 마스크 팩 하고 저게 나 그냥 어딘데? 피부를 원래 잠깐만 아니 나 일단은 어때요? 되게 여기서 제일 쓸모 있는 선물 봤는데 네. 감사하나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좋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해주시죠. 어, 고마워요. 네 그리고 출처를 얘기해 주세요. 저희 작곡가 형이 있거든요. 멤버들한테 하나씩 다 줘놔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촬영 다 끝나면 제 방에 하나씩 있으니까 가져가요. 아 네. 원래 형 거는 자 지금 승식이 아, 댕댕이 설마 나는 걱정인 게 설마 내가 내 걸 뽑진 않겠지. 아 야, 진짜 그러면 그러면 나 진짜 뭐 있는 거야. 딴 데가 여기까지 나는 거. 자 저는 나 세준이 형 4번 난 진짜 승식 아 해봐 이거 이렇게 왔어. 아 보자 립밤. 와 나 저거 야, 나 이거 진짜 필요한데. 나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아까 이거 선물 뽑기 전에 나 입술 너무 건조해가지고 아 립밤 나왔으면 나도 속으로 뭐? 차 안에서 그래. 립밤 놔두어가지고 누가 준 거지? 누구야? 수빈이? 저는 광찬이 형. 어 립밤. 오야 아, 좋은 거 줬다. 영상에 병찬이가 좀 발라야 될 것 같은데. 네. 맛이 장난 안 돼? 또 한 번 썼던 거 아니야? 제가 쓰던 건데. 아 뭐야? 바로 아 바로 쓴다. 와. 어, 나 쎈 거예요 근데 잘 있네요. 아니 많이 야색이 바른 느낌. 냄새도 그렇고 아무튼 내가 쓰던 거지만 잘 써요. 뭐 잘 써요. 아 잘 써요. 야, 아, 그런 거야. 고맙다 야. 아니 또 생각해보니까 이거 지금 여행 갈 때 그 아 지금 바로 발라주시죠? 네. 네? 지금 바로 발라주시죠? 아 그럼요. 네. 아, 아, 냄새도 아직 있어요. 딸기 향 나요. 이거 솔직히 말해봐요 몇 개월 된 거예요 이거? 1년 됐을걸요? 아 고마워요 근데 훈훈합니다. 진짜 좋아요. 진짜 좋다. 좀 쓰다 보면 내 입술로 번지겠지. 자 누구 거 안 돼? 그러면 이제 세준이 형 거랑 승신이 형 거. 그럼 제가 지금 네. 바로 공개해볼게요. 제일 저는 제일 좋아요. 6번. 6번. 저건 제일 좋아요. 왜? 아 이거 그냥 어이 세준이 거 같은데. 야 각 잡혀 있는데 저거? 흔들어봐요. 그렇죠. 아 세준이 형 거. 아니야 세준이 형 거 아니야. 아 지금 왜 삑삑이 아 삑삑이 니 왜 웃어 왜 웃어 왜 웃어 실카고. 형 이게 뭐야? 들어봐요. 이거 뭐야? 뭐예요? 뭐야? 오 이게 뭐야? 오 비타민! 독일어로 적혀있어. 영상 보이나? 누구야? 야 선물을 뭐야 얘 누가 우리 팀에 있었어요? 뭐야? 어 얘 진짜 누구야? 다른 사람인데? 마미손 아니야 마미손? 매니저 아니야 매니저? 뭐야 마미손 아니야? 이름도 많고 또 목이 중요한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거 이게 제가 먹어본 사탕인데 사탕이에요. 근데 사탕 주글사 뭐예요? 사탕 사탕 좋아요. 되게 코도 확 뚫리고 목도 굉장히 좋아지는 특히나 리허설 같은 거 할 때 솔직히 뭐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제? 지금 뭐가 안 좋은 거 이제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저도 하나 더 샀는데 하나 또 샀는데 이런 폼을 보여주세요. 굉장히 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새 건가요? 어, 새 이거 미개봉이에요. 지금 안 적혀있어요. 좋은 거네. 누가 받을지 모르겠지만 노래하고 랩할 때 아, 한지가 받을 때 좋겠어요. 그래서 노래할 때 랩할 때 불렀거든. 너 넣어놨거든. 나는 이거 얘가 받을지 몰랐다. 나 내 족발
좋은 거예요. 아,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증정품 아니야? 아니 박스 요만한 게 있어요. 거기에 이게 한 4개인가 6개 들어있어요. 아, 되게 귀한 거구나. 자, 어떻게 하네. 하나 먹어봐요. 형. 저거 진짜 나한테 필요 없는 거다. 그거. 아, 내가 뭔지 알아요. 아, 빨리 먹어봐요. 아, 내가 이거, 아니, 그거 먹어. 삐, 편집해주세요. 뭐라고? 진짜 네, 재밌다. 마지막. 와, 진짜 이거 능용이야. 네, 마지막 번호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아, 뭐야? 전 이성을 받고 싶었는데, 제가 받게 되다니. 봤어? 네. 뭐야, 이게? 바로바로! 20. 20입니다! 오! 언더웨어! 좋은 거다. 이건 제가 준비한 선물은. 야, 뭐야, 야, 누구야, 행동. 어? 속옷입니다. 오, 깜짝이야. 저희 멤버들이 속옷이 많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뭐 속옷 한 개쯤은 있어도 나쁘지 않겠죠? 그 생각에 속옷을 준비했어요. 정말 새 거예요, 새 거. 멤버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 새 거. 아직 지퍼팩도 열지 않았는데, 지금 열게요. 아니, 왜 굳이 열어? 내가 말했잖아, 얘도 진짜 안정적으로. 정말 새 거. 정말 새 거. 새 건데, 어떻게 뜯어버려? 새 건데, 중고 됐잖아. 갑자기 있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니야? 내가 한번 입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새 건데 제가 지금 입고 주겠습니다. 한번 입고 보겠습니다. 입은 다음에 착용감 봐봐. 내가 전화? 아니, 무슨 생각이 전화? 아니, 그럼 자식 넘는 걸 찍는 거야. 신용성이 아주 무서워. 아니, 입이 그 장면에 실 수도 있어. 착용감 알았어. 아니 이거 아직 안 건데 제가 뜯어볼게요. 너무 끝나고 한번 입어봤을 수도 있어. 너무 궁금해서. 아니 이거 새 거예요. 한 지퍼백도 안 뜯겨져. 근데 제가 지금 뜯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수빈이 형 입어봐요. 입어봐요 한번. 입어봐 지금. 지금 어떻게 입어? 바지. 입어봐요. 바지. 아니 여기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바지. 아 이거 참. 아 선물 진짜. 아 너무 웃기다. 너무 웃겼어요. 아. 너랑 내가 최악인 거야. 진짜 최악이야. 병찬이. 아 그럼 우리 정해보자. 누가 제일 최악인가? 이거는 성의가 없는데 쓸 수는 있잖아. 나는 성의는 있는데 쓸 수가 없어. 그다 똑같아. 그냥 뭐 아니면 돈에 둘 다. 네, 아무튼 좋아요. 아, 훈훈하죠, 훈훈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빅톤의 2주년. 좋은 데이. 재밌었죠?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즐거웠던 것 같아요. 2주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왔는데 그 시간만큼 오늘 이 파티도 금방 지나가버린 것 같아서 좀 아쉽죠? 진짜 와, 너무 아쉬워요. 네.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또 저희가 또 끝을 내야 되니까 아쉬운 것도 있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쪽에서부터 우리 2주년에 대한 소감 네. 한마디씩 짧게라도. 자 일단은 이제 2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다 같이 한 잔도 하고 재밌게 게임도 하고 얘기도 하고 옛날 얘기도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 2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 네. 소름이었다. 바쁘게 함께 지낼 수 있어가지고 되게 소중하고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다음에 앞으로 더 멋진 날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네. 우리 빅톤 화이팅하고 앨리스도 화이팅. 네. 아, 네, 2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되게 재밌었고 아직도 빅톤이 가야 할 길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가야 할 것 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랜만에 술을 마셨는데요. 네, 다 같이 오랜만에 마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2주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저희 다 같이 열심히 앞을 향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지켜봐주세요. 우리 앨리스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조만간 있을 팬미팅 때 봅시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저희가 날이 어둑어둑해졌네요. 벌써 해서 멀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밌게 컨텐츠 촬영한 것 같은데 항상 힘들거나 뭐 이렇게 즐겁거나 이런 모든 매 순간 함께할 수 있는 멤버들이 있어서 좀 고맙고 그리고 또 옆에 항상 있어주는 기다려주는 앨리스들이 있어서 고맙고 왜 그래? 아, 하자합시다. 갑자기? 네 그래서 2주년 정말 저희 빅톤 저희 항상 옆에 앨리스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않나 올 수 있지 않았나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한,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는 만큼 더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빅토니들 그리고 한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얼마 안 남은 2018년도 모두 잘 마무리하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또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팬분들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하고 또 이번에 있을 팬미팅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멤버들도 모두 다 건강하고 또 모두 나쁜 일 없고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주년 같이 달려와줘서 고맙고 앞으로 쭉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아, 이거 보여줘요. 네. 우리 빅터 사랑해요. 좀 잘 만들어줘. 네. 이게 초점이 잘 안 맞아, 이제. 아, 이게 초점이 아, 어디 안 보여. 이게 앞뒤가 삐뚤어져서. 오케이. 네, 2주년, 빅터의 2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앨리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퓨처 네, 더 좋은 날들로만 가득하길 빌면서 빅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네요. 네, 아주 좋아요. 네,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치. 아니 이제 곧 시작이 할 텐데 이제 멤버들 이제 준비를 열심히 또 하고 있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1주년 때는 저희가 다 성장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2주년 돼 보니까 아 그새 또 1년 사이에 많이 성장을 했구나 하는 걸 또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1년 동안 또 우리 앨리스가 옆에서 또 이제 묵묵하게 또 되게 지켜주고 응원해주고 사랑 많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더 많이 남았으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미존에 생일 축하합니다. 딱 건배하고 다시 입고 왔어. 자, 건배사 어떻게? 세준이부터 생일 축하. 오케이. 빅톤아! 생일 축하해! 하자. 아니, 한세가 제가 설정하겠습니다. 자, 빅톤아! 생일 축하해! 자, 같이 봅시다. 직후순으로 아니야? 아, 그랬어요? 자, 다 이거 세준이가 얘기해. 세준이. 하나, 둘, 셋. 뭐야. 어우, 냄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나왔다. 나는 술 딱 적당한 거 같아. 안 먹어.